이해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Q&A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운 그런 내용의 연속이죠. 자, 선형 연립방정식. 선형 연립방정식. 자, 선형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전체 화면으로 하고, 자, 선형 연립방정식.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1차식, 이렇게 1차 방정식, XY에 대한, 미지수 XY에 대한 1차 방정식, 리니어 이퀘이션 또는 선형 방정식이라고도 부르죠. 이 EX-3Y=1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모든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 그래프가 바로 직선이 되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죠. EX-3Y=1이라는 그런 그래프를 X축에서는 -2에서 2까지, Y축에서는 -2에서 2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 이게 평면이 됩니다.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평면이 돼요. 자, 그 다음, 그리고 2차원 공간에서는 라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지수가 XY에 관한 유한계 선형 방정식들의 모임을 우리가 System of Linear Equations, 선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립방정식을 많이 봐왔죠.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런 XY를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 솔루션의 경우를 한번 보면 이두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라인이니까 2차원 평면에서 두 개의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고요. 겹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죠. 이세 가지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세 가지가 사실은 이두 개의 라인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또해 각도에서 보면 이세 가지 경우가 다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x 플러스 y 이퀄 3, x 마이너스 y 이퀄 1 같은 경우는 유일한 한 점을 해로 갖고 이렇게 그 식이 약간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이제 변화시켜서 정리하다 보면 단순화시키면 같은 식이 돼서 이 모든 라인에 있는 모든 점이 솔루션 해가 되는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은 평행에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즉 해집합이 공집합인 이세 가지 경우가 다입니다. 이게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전형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2변수 함수일 때가 아니라 3변수 함수들의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일 때 또는 4변수 함수들의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일 때또 n변수 함수들의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일 때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늘어나지만 크게 카테고리로 묶으면 연립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느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느냐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두 개의 해라든지 세 개의 해만 존재하는 그런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그 솔루션 셋이 솔루션 스페이스, 해 공간이 돼서 이제 그해 공간에 의미가 부여되면 이제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자, 다음. 해 집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요. 첨가 행렬, augmented matrix. 선형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생겼죠? 그거를 아까 이제 n개의 미지수를 갖는 m개의 선형 방정식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묶어두면 이런 식이 되죠. 이것을 벡터로 표현한다면 왼쪽에 n개의 벡터가 있고 오른쪽에 m개의 벡터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벡터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컴포넌트가 두 번째 컴포넌트와 같고 첫 번째 컴포넌트와 같고 두 번째가 두 번째와 같고 n번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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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지는 이런 벡터식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행렬 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행렬 곱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행렬 곱은 그 이게 기역자 룰로 킹 세종의 기역자 룰이라고 전에 카이스트의 그 최영한 교수님께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여기 보면 이 A11 곱하기 X1 더하기 A12 더하기 X2 더하기 따따따 A1n 플러스 Xn이 B1이고 또 두 번째 로우하고 저기 컬럼 벡터를 곱한 게 B2고 N번째 로우하고 여기 그 벡터를 곱한 게 BM이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행렬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그러면 요 행렬을 A라고 놓고 요 벡터를 X라고 놓고 요 벡터를 B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AX=B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의 행렬 표현입니다. AX=B가 자, 이때 이 행렬 요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요 행렬 A에다가 요 B 벡터를 요 xi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잖아요. 그리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만 가지고 a하고 b를 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면 앞에는 계수행렬, 뒤에는 b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것을 요 b 벡터를 계수행렬에 보탰다는 의미로 첨가행렬, augmented matrix라고 해요. 아주 자연스러운 용어죠. b 벡터를 첨가했으니까 첨가행렬이라고 부르는 게. 자, 물 한 잔 먹읍시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주어진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구해봅시다. 선형 연립방의 첨가 행렬. 자, 이게 A라는 행렬은 1, 2고 첫 번째 로우가 두 번째가 2, 4, 3이고 세 번째 로우가 3, 6, 5고요. B 벡터는 9, 1, 0이에요. 그래서 A 행렬과 B 벡터를 묶어서 우리가 첨가 행렬을 만들어 줍시다 한 거예요. A의 augmented matrix인데 거기에 그 첨가하는 벡터는 B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첨가 행렬이 3x4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첨가 행렬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N차의 정사각 행렬이 만약 A가 가역 행렬이고 B가 Rn의 벡터이면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은 앞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주면 X만 남게 돼서 X는 A 인버스 곱하기 B로 유일한 해를 갖게 됩니다.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 인버스가 존재하면 A 인버스를 양쪽에 곱해주면요. 자, 실수일 때도 같은 거죠. 실수 계산을 AX=B라는 실수 계산에서 그것이 디멘전이 이제 행렬로 또 벡터로 이제 넓어진 거예요. 차원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은 같은 결론을 볼 수 있죠. 자, 역행렬을 이용하여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죠. 자, 이게 행렬이고, 그러면 AX=B니까 A 행렬을 여기서부터 계수를 가지고 define하고 B 벡터를 1, 3, 1로 정의하고 A의 인버스를 구해서 A.inverse 하면 A의 인버스를 구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거기다가 B를 곱해준다는 소리예요. 스타가 곱한다는 소리니까 A의 인버스를 구해서 B에다 곱해주는 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AX=B를 solve 하자. 이 right solve라는 거는 AX=B에서 B가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X=B를 solve 해라. 답을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그 두 답이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 준 거하고 연립방정식을 푼 게 같은 값을 제공해 주죠. 또 이 문제가 바뀌어도 바로 그 연립방정식에 대한 답을 구해주죠. 이게 사이즈가 훨씬 커져도 어떤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여러분들은 행렬 A를 정의해주고 벡터 B를 정의해주면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구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AX=B가 해를 갖는다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운 셈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답은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1, 0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답을 이걸 어떻게 구했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답을 구했죠. 어떻게 구했냐면 소거법을 사용해서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 연립방정식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을 두 배를 해줘서 이걸 저기 EX를 일치시키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줘서 앞에 걸 없애줬으면 훨씬 단순해지죠. 단순해진 거에 이거를 7배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7배로 나눠주면 Y 이퀄 마이너스 1이 나왔죠. Y 이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 EX가 4가 되고 그래서 X 이퀄 2가 돼서 X는 2고 Y는 마이너스 2란 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가우스란 사람이 뭐 대단한 수학적 천재인데 그 가우스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가만히 보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게 이게 XY가 한 역할은 여기서 자리를 지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 숫자만 자꾸 변했지. XY는 그냥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그러니까 XY를 빼고 그리고 이 숫자들만 놓고 요 소거법을 정리해 보면 요 식은 이거였고 요 식은 위에 식에 아래 식에다 두 배를 해준 거였고 요 식은 위 식에다 마이너스 1배 해줘서 아래 로우에다가 더해준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7배를 양변에 곱해준 거였고 그 다음 이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위에 더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EX는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2로 나누어주면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에 해왔던 소거법을 그냥 X, Y, G, W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행렬들만 가지고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첨가 행렬에 소거법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단순화되게 되고 단순화되면 그러면 바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됐다. 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좀 줄이고. 자, 그래서 가우스가 이 관계를 이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우스의 엘리미네이션 메소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우스 소거법에서 이렇게 한 식에다가 몇 배를 해서 다른 식에 더해서 또는 빼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이게 행렬로 보면은 이걸 로우라 그러고 행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걸 열 컬럼이라고 하는데 요 주로 컬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게 없고 열에 대해서만 한 열에 몇 배에서 아래 다른 열에 더해주고 또한 열에 몇 배에서 다른 열에 더해주는 것만 반복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지금 오늘이 지금 도전 학기 7주 여름에 도전 학기에 기말고사 보는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행에 대해서만 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세 가지 연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세 가지 연산을 우리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ERO라고.
그걸 기본 핵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만 사용했냐면 두식을 이렇게 교환하거나 또는 한식의 영안인 실수배를 여기서 마이너스 7배를 곱해주거나 또는 한식의 영안인 실수배를 하여 다른 식에 더해주는 것만 했습니다.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위식에 더해주거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7배를 해서 1과 마이너스 7로 바꿔줬거나 즉 그 두식을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 식의 순서를 바꿔주는 것은 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 세 가지 연산을 다 해도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집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산을 아무리 많이 이 첨가행렬에 써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우스는 깨우치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푼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그때 무슨 헨리 혜성인가? 그 혜성이 뭐 78년 만에인가 뭐 한 바퀴 지구를 돌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 언제쯤 다시 혜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큰 사이즈의 몇백 바이 몇백 그 연립방정식으로 만들고 그거를 풀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혜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측했고 그걸 맞췄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연산을 한 것이고요. 그걸 행렬 관점에서만 본다면 행렬에서는 두 행을 서로 바꾸거나 한식의 한 행의 영이 아닌 실수를 곱하거나 행렬의 한 행의 실수배를 하여 다른 행에 더하거나 한 것입니다. 같은 거죠. 요건 식에 대해서 한 거고 요건 행에 대해서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행 연산이 바로 그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식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식을 보면 이 식이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얻어진 식이 이거죠. 요게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죠. 점점 위에 걸 엘리미네이션 지워가니까 X가 없어지고 Y가 없어지고 아래식에 그러니까 점점 사다리꼴 모양이 되죠. 역사다리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 모양을 Reduced Low Echelon Form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RREF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계수행렬을 구하고 그 계수행렬의 RREF폼을 구하면 이거의 답을 구하는 건 복잡했지만 이거의 답은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렇다 그러면 이게 2변수가 아니라 변수가 100개 있는 100바이 100 행렬에 대한 연습 문제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손으로 그 원래 식을 풀라 그러면 종이가 뭐 운동장만한 데가 있어도 다 풀기가 힘들지만 이 행렬만 갖고 한다면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더군다나 오류 없이 실수 없이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또 컴퓨터가 엄청 잘하죠. 그래서 이 행렬, 계수행렬을 주고 계수행렬에 B100 다 11 마이너스 11 그 마이너스 9를 주어서 그 행렬에 첨가행렬을 만든 다음에 첨가행렬의 RREF를 구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첨가행렬의 RREF가 바로 딱 나타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X equal 39 over 59고 Y는 59분의 162고 G는 59분의 26이라는 소리죠. 이 26 over 59 똑같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RREF만 구하면 바로 그냥 solve equation, solve란 명령을 주지 않고도 RREF만 구해도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구한 답하고 이 RREF를 뭐 손으로 구해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걸로 바뀌고 어떤 게 커져도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이게 더 커져도 하나 좀 늘려볼까요? 계수행렬이 아이고 컨트롤 C 예 그냥 그래요 그냥
갑시다. 자,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저게 사이즈가 연립방정식 사이즈가 7x4 행렬 연립방정식이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떤가? 이 솔브 라이트로 한번 풀어보면 어떤가? 솔브 라이트로 보면 그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같이 RREF로 구한 것 그 구한 거하고 솔브 명령어를 이용해서 AX equal B를 푼 것이 답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보죠. 이거가 이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인 연립방정식이니까 솔브 라이트를 풀면은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책에 있는, 다른 교재에 있는 어떤 연습 문제를 보고도 이게 어떤 거라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풀수 있다는 소리예요. 답이 존재하면. 그렇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여기서는, 그렇다면 해가 저렇게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면,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때는 어떻게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그냥 이런, 이거 미지수가 5개예요. 식은 3개밖에 없고, 그거를 아까 같이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라 그러면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풀수 없어요. 역행렬을 구해서는. 라이트 솔브 해도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무슨 답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RREF를 이용하면 일단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연립방정식 RREF를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소거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죠. 이게 의미한 바는 원래 연립방정식이 점점 단순화돼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소리예요. 자, 이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배운 적 있어요. 연립방정식이 71분의 4u 플러스 72분의 73w 이퀄 71분의 262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그 u하고 w를 놔둔 채로 이런 식으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손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때 무수히 많은 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까지 3x5 행렬이 있을 때는 해가 존재하면 유일한 해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런 게다 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처리하도록 하죠. 이때 우리는 요 U하고 V는 변수였잖아요. 변수였으니까 요 UV 대신에 요 U는 R이라는 상수로 그리고 V는 S라는 상수로 임의의 실수를 로 대치시켜서 XYZ UV라는 해는 U는 R이라는 상수 실수고 V는 S라는 실수라고 한다면 X는 R과 S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 Y는 R과 S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 G는 R과 S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XYZ GUV라는 해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좀더 풀었으면 이런 상수 벡터 플러스 R 곱하기 이런 상수 벡터 플러스 S 곱하기 이런 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했던 거예요. 임의의 RS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걸다 모아놓은 게 해집합이 된 거죠. 무수히 많은 해집합이 된 거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RREF를 구하고 요거를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요로 요 요거에 대응하는 XYZ에 대응하는 거고 요건 U하고 V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U하고 V는 프리 베리어블이 된다. 프리 베리어블이 되면 그 프리 베리어블에는 임의의 실수 R, S, T 등을 이렇게 교체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XYZ UV를 쓰고 그다음에 XYZ UV라는 솔루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이런 스칼라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해집합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R과 S가 각각 0일 때, 그때는 이것만 남죠. 이것을 우리가 스페셜 솔루션이라기보다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 플러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라이트 솔브로 풀어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딱 이 particular solution 하나만 나와요. 이걸. 하나만 나와요. 그쵸? 이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유일한 앤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이것이, 이거 외에 다른 애를 어떻게 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연립, 큰 사이즈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이런 명령어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REF에 대한 이해를,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어떡하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언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못 구하는 거잖아요. 해가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한번 이 RREF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그먼트드 매트릭스. A 계수 행렬을 집어넣어주고 B 벡탈 주고 어그먼트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 행렬의 RREF를 구해봅시다. RREF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걸 쭉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X는 0이어야 되고 Y도 0이어야 되고 D도 0이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0, G는 당연히 0이에요. G에다 0을 곱했으니까. 자, 근데 요 네 번째 게 좀 이상하죠? 0에다가 G를 곱했는데 값이 1이 됐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김태은 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예 지금 좀 느려가지고요. 이럴 경우 없죠. 0에다 G를 곱했으면 0이 되잖아요. 왼쪽은.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equal 1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족하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X, Y, G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예예. 그게 키예요. 이게 우리가 RREF를 딱 구해보면 요거는 계속 이거 첨가된 벡터니까, 이건 마지막 걸 제외하고 나면 첨가되니까, 요쪽에는 1G인데, 1G, 그러니까 1G가 equal 0이 되는 G가 존재하지, 이게 RREF 어떻게 돼? 이게 맞죠? 네 번째 식이. 1G가, 거꾸로. 0G가 1이 되는, 여기가 0G가. 그러니까 0에다가 G를 곱했는데 1이 되는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실수의 성질이 어떤 실수 G에도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RREF를 구하면, RREF를 구할 때 이쪽은 다 0인데 마지막 첨가 행렬 쪽 성분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연립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가 RREF를 통해서 해가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쪽이 딱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을 때고, 그리고 여기가 다 1인. 여기가 다 1, 딱 여기 사이즈가 딱 같아야 되죠. 3x3 곱하기 그다음에 3x1 벡터를 곱했을 때 요런 식의 연립방정식 세 개만 있었을 때는 딱 유일한 해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더 변수가 더 많고 한데 그 이쪽에 프리베리어블이 생기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변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여기는 훨씬 많으니까 해가 없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3x3 행렬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때는 3x3 행렬이어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RREF를 구하면 RREF의 모양만 보고도 이게 유일한 해를 갖는지 또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걸 이해하시면 가우스 소거법을 이해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즉 네 번째 식은 0 equal 1이라는 식이 나오므로 모순이 되고 따라서 연립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이 상황을. 아, 여기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를 구해라고 했잖아요. 해를 못 구해준 거예요. 그쵸? 해가 좀, 해가 없어. 사실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Matrix equation has no solution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명령어 그냥 solve 해라 이런 건 컴퓨터한테 시키기는 쉽지만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REF를 쓰는 방법이 더 맞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이쪽은 다 0인데 여기에 0 아닌 게 있으면 첨가행렬의 마지막에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주면 RREF를 구해놓고 나서 이게 RREF의 이런 경우 요게 이거는 0인데 여건 0이 아니다. 그러면 해가 없고 이게 다 0이면 요게 딱 요게 없으면 유일한 해가 되는 거고 요런 모양인데 이쪽인 엑스트라가 엑스트라 컬럼이 있으면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자, 문제는 자, 이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유일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도 뭐 문제를 풀 때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그 답을 딱 찾으면 되지만 그 벌어진 상황을 잘 정리해서 모델링을 해서 답을 구해 보니까 답이 유일한 해가 아니라 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답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든요. 또는 해가 또 무수히 많아. 이것 이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저 사람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해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만족시켜야 될지는 그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자, 해가 존재하더라도.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Best possible solution이겠죠. Best 최적해. 즉 최적해가 뭐냐? 이 최적해 즉 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어떤 경우도 그 중에서 가장 best possible한 솔루션, 옵티멀한 솔루션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면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런 해를 언제나 찾아주게 하면 해가 문제만 집어넣으면 그 알고리즘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에 best possible 솔루션을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한다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이런 걸 매번 문제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최소 제거법이에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최소 제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숙제로 이걸 한번 생각해, 오늘 지금 배운 내용이니까, 이걸 제가 채팅에다가 줄게요.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까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다시 정리해 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 가지요. 베스트 퍼시블 솔루션을 어떻게 찾느냐. 자, 베스트 퍼시블 솔루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에 가기 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김정환 씨, 네, 마이크 켜줄게요. 자, 예. 자, 앞에서 배운 내용 이해됩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 자. 아, 예, 이해됩니다. 근데 그렇죠? 네. 이제 일부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제 4.4에 네, 그 네. UV가 이제 단위행렬, RS에 대한 단위행렬로 이제 벡터가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UV요? 4.4. 네, 네. 이 부분을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내가 저 나눠준 교재 있죠? 예. 그 교재에 훨씬 자세히 써 있으니까 그 교재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는 소리는 그 자유 그
그런 UV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 그래요.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하면 항상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게 되고, 그럴 때는 아까 봤듯이 그 프리 베리어블에 대응하는 실수를 하나 상를 정의해 줘서 그걸 이용해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상수배해서 더해주는 모양으로 표시해서 그 전체 해집합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게 이제 해집합을 구하는 기본 테크닉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거를 문제마다 그거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그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합쳐서 가장 옵티멀한 그런 베스트 퍼시블한 솔루션을 만약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면 그냥 그 유일한 해를 그냥 주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서 그래도 서로 여러 사람들의 니드를 요구를 다 대충은 만족시켜주는 해를 주고 또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서로 방향성이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약간씩의 그 양보해서 그래서 그 서로가 다 불만이 없어요. 한 사람한테만 만족한 해고 다른 사람한테는 불만 있는 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약간씩 양보해서 그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해를 제공해주고 하면 좋겠죠. 그때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요? 그때 바로 프로젝션, 정사형이 필요해요. 정사형의 개념. 자, 정사형. 그래서 정사형을 먼저 배우고 이 정사형 개념을 이용해서 최소 제곱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소 제곱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최소 제곱해는 여기도 설명해 왔지만 뭐 수치 해석이나 회귀 분석, 영상 처리, 로봇의 위치 상태 분석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의 패턴이나 분포를 잘 표현하는 이 커브 또는 라인, 베스트 핏 커브나 베스트 핏 라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 제곱 문제는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네 점을 다 통과하는 직선을 구해라 하면 구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선을 구해볼래요? 네 점을 다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시려면 그어보실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네 점을 다 만족하는 직선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사실은 실험을 할 때 실수해서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날 수도 있잖아요. 시야의 차이라든지 또는 그 테스트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건데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모양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 하면은 대개 이걸 비슷하게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죠. 그게 가능하면 이 직선과 이 점들 사이의 오차가 적으면 좋겠죠. 이게 가장 적으면 제일 좋겠죠. 이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커질 거고 에라가 요게 점점점 와서 요 가운데로 싹 맞아 떨어지면 그래도 요 에라들의 합이 적겠죠. 크기가 적어지겠죠. 에라 펑션이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y equal ax a plus bx를 이제 이 네 점을 지나는 연립방 1차 함수를 찾으려고 하면 1점도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점도 만족해야 되고 세 번째 점도 만족해야 되고 네 번째 점도 만족해야 돼요. 즉 이 xy가 y equal a plus bx라는 식을 만족해야 돼요. 이 만족하려고 하면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으면 이와 같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ab가 있으니까 이 ab를 갖고 행렬을 만들면 ab가 이루는 벡터 u라고 하면 a 곱하기 u는 y라는 1344라는 벡터가 돼요. xi들이 들어가서 yi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이 AB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듯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네 개야. 그래서 이 식이 해가 당연히 위에서 봤듯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럴 때 그 best possible solution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AU와 이 Y 사이에 LI 있죠. 이걸 두 벡터니까
요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 생각할 수 있죠. AU하고 Y 사이의 디스턴스, 노름으로 디스턴스 생각. 요 에라가 가장 작게 하는 해를 구하면, 그러면 만약에 AU equal Y하고 똑같아지는 경우에는 그게 바로 유니크 솔루션이 될 것이고, AU하고 Y가 만족하는 애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에라가 가장 작게 되는 U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 문제, 요 에라를 가장 최소화하는 요 문제를, 그런 U는 없어도 U tilde, 요 U hat, 요 U hat을 찾을 요식을 만족하는 U hat을 찾는 문제를 바로 least square problem이라고 해요. 에라를 가장 작게 하는 best possible solution을 찾는 게 least square problem입니다. 즉, ax equal y의 최소 제곱 해라 그래요. u hat을. least square solution이라 그래요. 자, u, 자, 그럼 요 u hat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죠. 굉장히 중요한 고 재밌는 문제예요. 최소 제곱 해. 이 최소 제곱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죠. 각각의 데이터 xi, yi에 대해서 xi들이 1차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대입하면 yi의 hat은 a plus b xi가 돼서 이게 이제 네 개의 점이 있는 거죠. 요거 사이의 에러, 요 오차들, 요 차이를, 그 차이를 제곱, 그 차이의 제곱을 시켜주죠. 요 제곱을 시켜주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면은 나중에 더해지고 상쇄되면서 에러가 굉장히 큰데도 작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요 각각의 오차의 제곱을 시켜주면 다 포지티브가 되니까 그것들을 합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성분, 첫 번째 에러에 대한 것을 제곱, 두 번째 거에 대한 에러들을 요거의 제곱, 또 세 번째 요 y3-y3-hat의 제곱을 여기, y4-y4-hat의 제곱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a하고 u-y의 노름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디스턴스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디스턴스의 제곱이 바로 이 식이에요. 이 벡터니까 이 벡터 빼서 계산해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에러 펑션이에요. e of ab 이렇게 쓸 수 있죠. ab에 대해서. 자, 그것을 이 ab가 벡터니까 u라고 쓸 수 있으니까 보통 에러 펑션을 e of u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gradient descent method를 할 때 이제 cost function 이게 다 이겁니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best possible한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이 차이가 가장 적게 되는. 자,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사용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E of U를 최소화하는 이 문제가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커스트를 가장 낮춰주는, 에러를 가장 작게 하는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는 문제를 평생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 정사용과 최소 제곱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이 경우에 최소 제곱을 풀기 위해서 정사형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죠. 여기 그 TA와 X, 여기가 A라는 벡터가 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A라는 벡터가. 그리고 X라는 벡터는 이것과 1차 독립, 그러니까 이 A가 이루는 라인상에 있지 않고 A의 상수배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있어요. A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A하고 X하고의 그 디스턴스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멀죠. 여기서 여기까지 멀리는 더 거리는 더 멀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중에서 제일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전부터 X란 벡터에서 A란 벡터 위로의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A의 상수배해준 TA란 벡터인데, TA인데, TA 중에서 딱 요 점은 어디냐면, 요 위에다가, 등을 비쳤을 때, 여기에 햇볕을 쏘였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가 되죠. 그래서 사형이라 그러고, 요게 각도가 90도죠. 직교. 그래서 정사형이라 그래요. 그걸 프로젝션이라 그래요. 영화 볼 때 화면 비치듯이 카메라. 빔 프로젝터에서 화면 스크린 비치듯이 여기에 등을 비치면 딱 90도로 여기 되는 여기를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프로젝션 자에서 P를 따서 P라고 불러요.
요 P가, 요 P 벡터가 요 X 벡터하고 요 P 벡터의 요 끝점이 X 벡터하고 요 A 벡터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아지는 거예요. 방향. 자, 그러면 요 P 벡터를 구하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스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요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요 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요 점이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P는 A에다가 상수배해 준 거예요. 즉 A에 T를 곱해 준 거예요. 즉 P equal TA라고요. P equal TA라고. 그러니까 그 요 TA하고 X 사이에 예, 노름이 가장 작아지는 점이 바로 요 P점인 거예요. 그럼 요 P점은 뭐냐면 프로젝션이니까 요 딱 프로젝션이 되게 하는 요 T값은 이 많은 T값 중에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P equal TA가 되는 요 T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T 중에서 P equal TA가 되는 T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T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정사형이에요. 요 P를 우리가 X의 A 위로의 정사형, projection of X onto A라 그래요. X의 A 위로의 정사형 P. P는 TA예요. T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중요한 게 우리가 내적을 배웠기 때문에,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orthogonal. 직교예요, 직교. 직교. 자, 그러면 X하고 T, X-TA가 바로 요거니까, 요 P에서 X에서 P를 빼준 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요 A 벡터는 서로 orthogonal, 직교하죠. 수직이죠. orthogonal이죠. 자, orthogonal이면 내적이 0이 돼요. 여기 앵글이 90도가 되면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90도가 되면 그러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교가 되면 앵글이 0이 돼요. 그러면 내적이 앵글이 90도가 돼요. 그러면 내적이 0이 돼요. 직교면 내적이 0이에요. 항상 직교면 orthogonal이면 두 벡터 사이는. 자, 그러면 그냥 A 벡터와 요 TA-X 벡터가 orthogonal이니까 요 두 개 곱하면 0이 되죠. 프로젝션인 경우에 P equal TA인 경우에 직교예요. 다른 경우엔 직교가 아니죠. P equal TA를 만족하는 T를 찾는 거니까. 자, 그럼 X하고 X, P가 0이다. 그러면 P는 X-TA니까 이게 내적이 0이다. 요 내적이 0인 거는 내적의 성질, 아까 보여드린 성질 있죠? 내적 성질을 이용하면 이걸 풀어 쓸 수 있어요. A하고 X의 내적. 마이너스 T 곱하기 A하고 A의 내적. 그래서 그 T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T의 A하고 A의 인너 프로덕트는 A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가 같아져요. 그러면 요게 A가 0벡터가 아니니까 요걸 나눠주면 T는 이렇게 표 쓸 수 있죠. 이 얘기는 A의 노름의 제곱분의 A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라는 소리죠. 요거를 약간 노테이션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요거를 다시 풀었으면 A 트랜스포즈 A, 이게 A 인너 프로덕트는 요 N차원 벡터 두 개를 곱한 건데, 그러면 요거를 행렬로 생각하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적을 이렇게 풀었으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X라고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자, 궁금하면 더 물어보세요.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것을 나중에 그 멀티 디멘셔널 캘큘러스에 갔을 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 노테이션을 써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자, 그럼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벡터하고 행렬, 요건 행렬 계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벡터 사이의 인너 프로덕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x의 그 y의 x 위로의 x 위로의 y의 정사형, 예, projection of y onto x를 구해 보면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x의 a 위로인데 이건 y의 x 위로니까, 그러니까 X를 정의해주고 Y를 정의해줘서 X하고 Y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가 이제 분모가 되죠. 그래서 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에다가 여기 Y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
한 다음에 x 벡터를 곱해주면 바로 프로젝션이 나오게 되죠. p equal ta가 되는, p equal tx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의, y의 x 위의 프로젝션은 요 코드를 언제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바꿔지고 y가 바꿔지고 이 차원이 뭐 4차원 벡터건 5차원 벡터건 이게 언제나 여러분들이 5차원 벡터에 다른 5차원 벡터 위로의 프로젝션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100차원, 200차원 케이스에 또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n-dimensional 벡터들 사이에서의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2차원, 3차원 개념이 바로 n차원으로 확장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자, 프로젝션. 2차원 상의 평면에서의 최단 거리가 바로 n차원 벡터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행렬 사이의 최단 거리라든지 함수 사이의 최단 거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도 벡터이기 때문에요. 그 함수를 코디네이트 벡터로 바꿔주면 그게 이제 좌표 벡터가 돼서 똑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서 이 최소 제곱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최소 제곱해는 이렇게 구해져요. 왜냐하면 이 아까 프로젝션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 리들 A 트랜스포즈 A 이렇게 됐었죠. 요 행렬, 그 아까 행렬이라고 얘기했죠. 그 행렬로 얘기하시면 리들 A 대신에 캐피탈 A를 써주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Y를 곱해준 것이 바로 최소 제곱해가 된 겁니다. 아까 그 프로젝션의 그 T가 요게 T였죠. 요 T가 바로 t를 y에다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최소 제곱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아까 위의 연립방정식의 문제에서 최소 제곱해는 아까 a, b에 대한 그 요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y를 곱해준 거. 여기서 아까의 경우는 행렬 a는 a 트랜스포즈는 이거고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에다가 y를 곱해주니까 2분의 3과 1이 나왔죠. 1.5하고 1이 됐죠. 실제로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그거의 인버스를 구해서 거기다가 a를 곱해준 다음, 거기다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다음에 y를 곱해주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을 코딩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파이썬 코딩을 해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럼 우리가 손으로 풀던 그 문제가 바로 2분의 3하고 1로 나왔죠. 이 얘기는 A는 2분의 3, B는 1이라는 소리예요. 즉 Y equal 2분의 3 플러스 1X라는 소리예요. 바로 이 식, Y equal 2분의 3 플러스 X라는 이 식이 바로 우리가 구한 리스트 스퀘어 라인이 된 거고 이런 라인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인 것입니다. 최소 제곱해가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여기 이해하실 거는 최소 제곱해가 요 프로젝션의 요 T가 이건데 요걸 행렬로 표현하면 이것이다. 요것을 바로 적용한 것이 요것이고 행렬로. 그것이 바로 최소 제곱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프로젝션을 구할 때는 점을 어떤 걸 주건 간에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행렬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Y를 해주면 최소 제곱해를 구해서 이렇게 최소 스퀘어,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김규인 씨? 김규인 씨 이해됩니까? 예,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이게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최소 제곱해를 저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세팅만 맞춰주면 벡터만 같은 차원의 n-dimensional 벡터 공간에서 두 벡터를 주면 그 사이에 최적해를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에러가 가장 작은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요. 이 데이터가 두 개, 네 개가 아니라 100개여도 상관이 없고 이게 2차원 공간에 안에 있는 점이 네 개가 아니라 이게
뭐 10차원 공간 안에 있는 점 1000개에서도 똑같은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최소해는 논의 없이 최소해라는 베스트 파서블 솔루션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는 1차식 직선을 구했죠. 지금은 아까 보니까 점이 4개인데 라인으로 하려니까 좀 엉뚱한 라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점이 4개가 있는데 2차식으로 한다면 좀 더 훨씬 더 가까운 근사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2차식으로 하면 또 3차식으로 하면 그러면 더 완전히 점을 거의 다 지나는 그런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비트 커브 피팅을 자, 이 네 점을 지나는 2차식을 한번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 y 이퀄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을 요 점들이 다 만족한다 그러면 0, 1을 집어넣었을 때 1, 3을 집어넣었을 때 2, 4를 대입했을 때 4, 3, 4를 대입했을 때 요 식을 다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죠? 그럼 요걸 행렬로 바꾸면 a 행렬 곱하기 u 이퀄 y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똑같이 최소제곱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에라 펑션을 만들면 요 디스턴스의 차이니까 요 각각의 네 개의 벡터들 그 차이 그 디스턴스의 제곱들을 다 더해준 요게 에라의 스퀘어, 노름의 스퀘어가 되죠. 차이에 요게 에라 펑션이 되죠. 요 에라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려면 바로 우리가 최소해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면 되죠. 그것은 행렬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Y에다 곱해주면 구해지는 게 되죠. 그러면 1,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로 ABC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실제 A를 주고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Y 했더니 1, 2분의 5,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y equal a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라는 소리예요. ABC. 즉 이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점을 거의 다 지나는 게 되죠. 이게 점을 바꿔서 이게 행렬이 바뀌어지고 데이터가 바뀌어지고 이 사이즈가 커지고 하더라도 아무 차이 없이 다 구해줄 수 있다는 게 키예요. 세팅만 되면 행렬만 만들면 연립방정식 AU equal Y만 만들면 항상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앞에서 구한 방법으로 2차원 공간에서 점 한 6개를 주고 또 3차식을 하면 구해야 될 개수가 4개가 되죠. ABCD가. 행렬을 만들어서 똑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그 6개의 점의 베스트 핏하는 3차의 최소 제곱 곡선을 한번 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겠죠? 식만 세우면 되니까요. A, U, equal Y로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Y만 해주면 답이 구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내가 마지막으로 지적 갖고 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 트랜스포즈 A하고 이 A 트랜스포즈 A가 역행렬이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성립하죠. 이게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까 스칼라였을 때는 A가 0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2차식, 3차식, 4차식을 구할 때 이 A 트랜스포즈 A가 항상 역행렬이 존재할까요? 왜 그럴까?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선형대 수학을 들었으면 이거를 이해했을 건데 누가 답해주겠습니까? 이 답해주는 사람은 적어도 이 파트 1 부분에서는 남보다 훨씬 유리할 겁니다. 박정우 씨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왜 저게 역행렬이 아닐까요? 마이크 박정우 씨 소리 좀 꺼주세요. 네. 박정은 소리가 잘 안 되네. 그럼 김정환 씨, 소리가 네.
네, 그래요. 왜 이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반데르몬드 행렬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 있습니까? 반데르몬드 행렬. 행렬식. 들어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누가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나가야 되겠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실험실에서, 화학실험실이나 뭐, 공대 실험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1 시간에 타임을 정해놓고, 그 데이터를 콜렉트 하는 사람은, 그 오늘 몇 시 때 데이터,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 몇 시 때 데이터, 그 다음 내일 아침, 내일 저녁, 또 이렇게 X1, X2, X3를 다 다르게 측정해서 Y1, Y2, Y3에서 YN을 찾죠. 그렇죠? 그 데이터들을 보면 이 타임에 따라서 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XI들이 다 다르죠. XI들이 다르기만 하면 그러면 이 만들어진 행렬에 이 컬럼들이 1차 독립이 돼요. 그래서 그 A 트랜스포즈 A를 곱해주면 그 행렬이 가역 행렬이 돼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돼요. 항상.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한 그 규칙만 지켜서 데이터를 컬렉트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모델은 항상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자로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이런 규칙으로 데이터를 생산한 것을 달라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분석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데이터를 보통은 다 그렇게 수집하기 때문에 동시에 막 수집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 행렬은 언제나 가역 행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최소 제곱 문제가 무엇인지는 이해했고, 최소 제곱 해를 라인으로 또는 커브로 또는 하이 오더 디그리의 폴리노미알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한 겁니다. 즉, 데이터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1000개의 베스트 피타는 디그리 10차인 폴리노미알을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어스트라스 어프록시메이션 정리라고 수학자 중에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모든 그런 이렇게 데이터들을 베스트 핏하는 이런 커브는 연속 함수로 다 어프록시메이트 시킬 수 있다. 연속 다항식으로 했다는 그런 이론이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수학적으로 다 증명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디그리를 주고 그 베스트 핏하는 하이어 디그리의 폴리노미아를 언제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핏 커브를 원하는 디그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디그리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는 원하는 디그리의 정확도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단지 디그리가 낮으면 계산도 가까워지고 그 컴퓨테이션한 비용이 적게 들고 디그리가 높아지면 정확도는 더 높아지는 대신에 컴퓨테이션할 코스트가 커지는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행렬 분해인데 자, 오늘 행렬 분해 여기서 여기 행렬 분해는 세 가지 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선형대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여기 들은 분들이 아마 절반쯤 되고 선형대수학을 안 수강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쯤 됐을 텐데 앞에 부분은 선형대수학을 들은 사람들이 유리했을 거예요. 근데 선형대수학 학부 때 배울 때 이 행렬 분해에서 LU 분해 정도는 다 배웠을 거고 QR 분해는 절반쯤 배웠을 거고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는 학부 때 선형대수학 인트로덕터리 한 학기에서는 거의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기 경제학과 학생이건 경영학과 학생이건 또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이건 사실 2절부터는 서로 안 배운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입장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점이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 행렬 분해를 배워요. LU분해와 QR분해, 그 다음에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입니다. 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배우기 전에 먼저 LU분해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정사각 행렬 A가 있을 때 이 A를 LU, lower triangular matrix와 upper triangular matrix로 이렇게 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A equal LU로 표현하는 이것을 행렬의 LU decomposition, LU 분해라고 합니다. 이 LU 분해는 보통 선형 연립방 정식을 풀 때 많이 사용되는데, 자, 만약에 행렬이 A equal LU로 풀어져 있다, 이렇게 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면, 이게 이 연립방 정식 푸는 계산량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엄청나게 싸게 해줍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특히 사이즈가 행렬 사이즈가 클 때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 equal AX라는 연립방 정식을 풀 때 만약에 A가 LU로 이렇게 LU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면 LU 곱하기 X로 쓸 수 있죠. 이것은.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UX를 Y라고 논다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let UX equal Y로 놓은 거예요. 그냥 let 한 거예요. 자, 그러면 B equal LY가 되죠. 자, B equal LY가 된다면 B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L도 A로부터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B도 알고 L도 하니까 이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Y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L이 삼각행렬이에요. L이 삼각행렬이면 이미 가우스 소거법을 다 한 셈이죠. 여기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각행렬이니까. 삼각행렬이니까 X1이, 그러니까 Y1이 B1이고, 여기서 그거 대입하면 Y2가 B2고, Y2하고 뭐가 B2고, 그거 두 개를 대입하면 뭐뭐뭐 하고 Y3가 B3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 삼각행렬일 땐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forward substitution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lower triangular matrix가 있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게 L1 곱하기 상수가 바로 그 B1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Y1이 되고 하는 식이니까. 자, 어쨌든 삼각행렬이 연립방정식,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손으로 푸는 연립방정식 문제를 주는데 그때 행렬이 삼각행렬이다. 그런 시험 문제 본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대입하면서 바로 답을 구했을 거예요. 실제로 2x2나 3x3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암산으로도 답을 구했을 거예요. 그거는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B equal LY를 구할 때 바로 이건 그냥 대입해서 Y를 구해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냐면 UX equal Y 이것만 풀면 우리가 구하는 X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upper triangular matrix에 이건 이 upper triangular matrix에다가 x를 곱했든지 y인데 y는 알고 있고 u도 알고 있어요. 그럼 x를 구하는 건 x는 뭐냐면 거꾸로 아래서부터 생각하면 이걸 backward substitution이라 그래요. 아래서부터 생각하면 상수 곱하기 u4가 바로 여기 그 y1이니까 그냥 u4를 바로 아니 저기 x1이 바로 구해지고. 또 u 요 그거 x1을 집어넣어주면 뭐 u3 곱하기 요 x3가 그 여기 y3고 그러니까 금방 구해지고 요 여기 y1 y2를 알 그러니까 x1 x2 x4 x3를 구했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여기서 x2가 바로 나오고 x2 x3 x4를 대입만 하면 x1이 바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즉 삼각행렬의 연립방 정식 푸는 거는 그냥 substitution, 그냥 치환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연산이 involved된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컴퓨팅 타임을 소지하지만 그냥 대입하는 거는 손으로 쓰는 것과도 달리 그냥 데이터를 불러와서 프린트만 하니까 컴퓨팅 타임이 0이에요, 0. 그래서 이런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는 그냥 대입, substitution으로 그냥 답을 아무리 사이즈가 100x100, 1000x1000, 100만 바이 100만 행렬이래도 단 몇 초 안에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x를 구한 거예요. 즉 원래 행렬 ax equal b를 푼 게 아니라 삼각행렬에 관련된 연립방정식 간단한 거 두 개를 연속적으로 풀어서 답을 구해줘요. 그 계산량은 n의 제곱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우스 소거법을 하려면 사이즈가 작을 때는 계산량이 적지만 그거는 사이즈가 커지면 하나하나 성분별로 한 로씩 계속 반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3승, 4승만큼 계산이 커져요. 그게 삼각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팩토리얼만큼 계산이 커져요. 그러니까 n이 커질 때는 계산량이 비교할 수 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a를 lu로 분해한 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을 lu x equal b로 쓰고 우선 ly equal b를 만족하는 y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를 이용해서 우리가 u도 알고 y도 아니까 ux equal y를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쪽부터 y1, y2를 구해가는 거기 때문에 forward substitution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가 y1, y2, y를 알고서는 x1, x2, x3를 아래쪽으로부터 대입해서 구해가기 때문에 backward substitution, 그래서 후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번 보여드리죠.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렬 A를 PLU를 구해라. AU를 LU 분해하여 PLU를 구해라. 그래서 P도 프린트하고 L도 프린트하고 U도 프린트하라고 명령을 주면요. 바로 우리가 P 행렬은 이렇고 L 행렬은 이렇고 U 행렬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 P는 뭐냐면 이 그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로우를 먼저 바꿔주는 거 있죠? 그 바꿔주는 그겁니다. 요거는 두 번째 로우하고 요거는 뭐냐면 어느 게 바뀌었냐면 세 가지가 바뀌었네요. 요게 첫 번째 로우가 세 번째 로우로 왔고 두 번째 로우가 첫 번째로 왔고 세 번째 로우가 두 번째로 온 이런 겁니다. 로우가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로우를 바꿔주면 LU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의 연립방정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이거의 연립방정식은 그 여기 Y1, Y2, Y3가 있다 그러면 이게 1 equal Y1은 1이고 그렇죠? Y1, 1을 대입하면 Y2가 바로 구해지죠. 그리고 Y1, Y2를 대입하면 Y3가 바로 구해지죠. 그래서 그걸 갖고 여기 Y1, Y2, 3를 놓고 여기랑 풀면 X3가 바로 구해지죠. X3 값을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X2가 바로 나오게 되고 X2, X3를 집어넣어주면 X1이 바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 게 이 예입니다. 이 AX equal B를 LU 분해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면 자, 먼저 A, B를 주고 LU 분해를 했죠. LU 분해를 한 다음에 요 L X equal U, Y를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Y를 Y equal Y를 먼저 구하고 솔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는 단계 즉 LY equal P transpose의 B LY equal B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UX equal Y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구한 답하고 이렇게 구한 답하고 그 다음에 그 AX equal B를 바로 직접 구한 답을 한번 비교해 보죠. 이 두 답이 너무나 같이 일치해서 같은 답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요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요 사이즈가 커지면 요 답을 구하는 시간은 리니어하게 커지지 않는 증가를 별로 안 하는데 이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 두 번째를 계산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짜 컴퓨터를 돌릴 때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방법을 씁니다. 이게 언제 사용됐냐? 이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방법을 써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선형계획법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미국이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우수한 전략들이 다 적용이 돼서
그 적군보다 항상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저기, 그 전투를, 저, 그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네. 15분 정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분까지, 아니 30분 시간이 남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요 QR분해까지는 하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요 정도 하고 좀 시간을 줄까요? 이 정도 하고 토론을 하고, 다음 시간에, QR분해, SVD하고, 2차 형식을, 하는 식으로 해도 시간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QR분해까지 하면 다음, 내일, 다음 주가 여유가 있을 것이고, 오늘 QR분해 안 하면 다음 주에 다 하면 되고. 아직까지 특별히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얘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늘은 그냥 QR분해를까지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까지 하면서 질문과 답변 충분히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SVD 하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첫 두 주 동안 배운 내용을 다 커버해서 행렬 부분을 맞추고, 그 다음에 미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오케이? 여기서 QR분해 이전에 배운 기억이 있는 분, LU분해는 아마 대부분 배웠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QR분해에 대해서, 그러면 QR분해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QR분해. 자, 어디 봅시다. 지금 보면 한 절반 정도, 그래도 절반 정도는 QR분해를 들어보셨네. 그러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QR분해까지 배우는데 옛날에 시간 좀 걸렸었죠?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 첫날에. 자, 근데 굉장히 아까 봤듯이 이 이론들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전에 어렵게 배운 것이지. 갑시다. QR분해 오늘 설명해 줄게요. 이게 그람슈미츠 전기 직교합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람슈미츠 전규직교합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 전규직교합법. 하나, 둘, 셋, 넷, 다, 오케이. 아니, 이상한데요? 아까 QR분해를, 못 들어봤다는 사람하고, 그람슈미츠 전규직교합법을 못 들어봤다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 그람슈미츠 전규직교합법은 대학교 1학년 때 아무나 다 가리키는 거고, QR분해는 사실 그 다음 단계라서, 보통 차이가 있는데, 의외네요. 근데 어쨌든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QR분해는, 그람슈미츠 전규직교합법을 바로 이용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이 QR분해는, 그리고 아까 그람슈미츠 전규직교합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까 프로젝션 배웠죠? 프로젝션. 정사형. 그 정사형을 배울 때 두 개의 벡터의 정사형만 배웠죠? 두 개 벡터의 최단 거리만 배웠죠. 만약에 다섯 개 벡터가 있다 그러면 다섯 개 벡터 사이의 최단 거리들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첫째 두 개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벡터의 최단 거리를 프로젝션으로 해서 이 뭐 기본 축 하나 하고 이 프로젝션을 뺀 축으로 해서 두 번째 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그 두 개 축이 만드는 평면을 바닥에다 놓고 그 두 개의 평면이 만들지 못하는 아예 측면이 없는 세 번째 벡터 두 개 벡터하고 에스가 표현할 수 없는 세 번째 벡터는 그 평면 위에 없이 이 공간에 있게 되겠죠. 그럼 공간에 있는 이 벡터가 이 평면의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평면이 아까는 1차원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평면이 2차원 평면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없는 3차원 벡터가 있는 거죠. 그 벡터가 이 평면으로의 최단 거리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프로젝션을 찾아서 그걸 빼주면 이 벡터는 처음에 찾았던 X축과 두 번째 찾은 X1축과 두 번째 찾은 X2축과 다 수직이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수직인 축이죠. 이 세 개가 다 수직인 축을 가지고 3차원 평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 3차원 평면을 하나에 다시 이 3차원 평면을 다시 하나의 평면으로 보고 3차원 평면에 없는 네 번째 4차원 벡터를 생각해 봐요. 그럼 이 4차원 벡터를 이 3차원 평면의 프로젝션을 생각할 수 있죠?
이제 프로젝션을 생각해서 빼주면 요 축은 요 차이는 이 3차원 평면인 X1축, X2축, X3축하고 다 정규 직교죠? 직교화돼 있죠? 수직이죠? 그러면 이걸 X4축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은 X1, X2, X3, X4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서로 직교가 되죠? 그 서로 직교인 거를 노름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다 크기도 1이 되죠? 그럼 그 4개가 다 정규 직교 벡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김효영 씨, 이해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정규 직교화법이고, 자, 제가 소거를, 저기, 박 박사가 해줘야겠는데, 이 소리를 강 선생님이 해주거나. 야, 어쨌든, 자, 지금 이해하셨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람시미츠 정규 직교화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플하게. 아까 프로젝션 배운 것이 다차원으로 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할 때마다 바닥에 깔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2차원 벡터에서 2차원 공간을 생각하는 걸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평면 플러스 1차원으로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 4차원 벡터 때는 3차원 평면에 없는 4차원 벡터를 생각했던 거고, 5차원 벡터 공간으로 갈 때 4차원 평면까지 그 정규 직교 벡터를 구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없는 5차원 벡터에 프로젝션을 빼줘서 또 직교인 5차원 벡터를 찾아가는 식으로 차근차근히 해서 그걸 다 노말라이즈 시키면 우리는 정규 직교 기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규 직교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람이나 슈미츠가 태어났을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수학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 간단한 개념 하나 가지고. 자, 그 개념이 바로 QR분해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QR분해 시작하죠. 자, 최소 제곱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되는 QR분해는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정규 직교 벡터들을 열로 하는 N by N 행렬 Q와 그 다음에 N by N 상삼각 행렬 R을 구해서 A가 QR로 표현되는 Q라는 행렬과 R이라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걸 QR분해라고 해요. QR분해. 이 여기서 정규 직교 벡터들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크기, 노름은 다 1이고 그 벡터의 크기, 벡터가 스칼라일 땐 그냥 크기고 벡터가 멀티디멘셔널이면 노름이 바로 크기니까 벡터의 노름이 1이면서 그거는 그냥 자기 벡터를 자기의 노름으로 나눠주면 그건 그냥 바로 정규 벡터가 돼요. 근데 그러면 서로 올소고나리, 서로 올소고나리라는 것은 직교라 그랬죠. 올소고나리. 직교는 내적이 0이면 직교예요. 눈으로 보일 때가 아니라 그냥 내적이 0이면 그걸 직교라 그래요. 그래서 두 행렬이 직교라 하는 건 두 행렬, 그 행렬도 쭉 풀었으면 벡터가 되잖아요. 그 쭉 n by n 행렬을 n by n 행렬을 쭉 풀었으면 n by n 곱하기 1인 벡터가 되죠. 3 by 2 매트릭스는 어떤 의미로는 6 by 1 행 벡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0이면 그 두 벡터 두 행렬이 올소고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너 프로덕트가 0이면 직교예요. 자, 그러니까 인너 프로덕트가 0이면서 자기의 그 노름이 1인 그런 벡터들을 정규 직교 벡터라 그래요. 이 정규 직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면 그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세종 킹 세종의 기역자 룰에 의해서 Q 트랜스포즈하고 Q를 곱하면 여기에 컬럼하고 그 자기의 컬럼하고 자기의 로우가 곱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를 곱하는 건데 그게 정규 직교 벡터들이었으니까 자기하고 자기 i 번째 1번 첫 번째 로우하고 첫 번째 컬럼하고 첫 번째 컬럼의 트랜스포즈를 인너 프로덕트 하면 1이 되죠. 내적이 1이니까.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은 서로 직교니까 서로 곱해 보면 내적이 0이죠. 그러면 오프 다이아고날은 0이 되는 거죠. 즉 Q 트랜스포즈 Q는 이 정규 직교 벡터들을 갖고 만들면 킹 세종의 기역자 법칙에 의해서 그 ii가 같을 때는 다 1이 되고 노름이 1이니까 크기가 ij가 다를 때는 정규 직교니까 다 0이 돼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 행렬, 이 직결, 이걸 직교 행렬이라 그래요. Q를. 이 Q는 굉장히 편리한 행렬이 돼요. 자, 어쨌든 A를 이렇게 QR로 분해만 할 수 있다면. 근데 A를 QR로 분해하는 건 엄청 쉽다고요. 코드 하나만 짜면 QR로 분해를 해주니까 우리가 왜 되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 A equal QR로만 구할 수 있다면, 분해만 할 수 있다면 이 최소 제곱 문제 AX-B라는 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바로 아까 우리 한 것과 똑같이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최소 제곱 배가 바로 구해져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A, 여기다가 AX equal B에다가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줄 수 있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X equal A 트랜스포즈 이 문제는 이 문제로 바뀌어지죠. 자, 근데 A가 QR이죠. 그러면 A 대신에 QR을 여기 써줬죠. 그 다음에 그 요 A 트랜스포즈는 Q 트랜스포즈 곱하기 R 트랜스포즈 곱하기 응? Q 트랜스포즈죠. 그쵸? 멸도실방. 잘 들려요? 변다위 씨? 잘 들려요? 네, 네. 오케이. 자, 봅시다. 근데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직교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Q 트랜스포즈 Q는 없어져요. 행렬 곱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려. 그러면 뭐만 남냐면 R 트랜스포즈 RX equal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R만 남아요. 근데 이 R 트랜스포즈 R 트랜스포즈 똑같죠? 근데 재밌는 건 이 QR에서 이 R을 언제나 저기 가역 행렬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건 제쳐놓고 어쨌든 R 트랜스포즈 R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있으니까 R 트랜스포즈를 상쇄시켜 버리면 남는 건 뭐만 남냐면 RX equal Q 트랜스포즈 B만 남아요. 그 얘기는 이 X 햇은 X의 햇은 뭐냐면 이 R이 역행렬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R 트랜스포즈 곱하기 Q 트랜스포즈 B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즉 QR 분해만 된다면 X의 햇, 이 최소 제곱 햇은 R inverse Q 트랜스포즈를 B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QR 분해만 할 수 있으면 바로 여기 보셨잖아요. 김효영 씨 봐요. 원래 문제에서 A는 QR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A 트랜스포즈 곱해준 문제에서 A 대신에 QR로 대체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니까 없어지고 R 트랜스포즈가 같으니까 없애주면 이것만 남는데 여기다가 양쪽에 R 인버스만 곱해주면 바로 최소 제곱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QR 분해만 하면 바로 최소 제곱해가 저절로 따라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한번 그걸 갖고 실습을 해봅시다.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이 행렬의 QR 분해를 한번 해보죠. QR분. 이 QR분해는 딴 게 아니라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을 통해서 올소노말 컬럼 벡터들을 구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컬럼으로 쭉 순서대로 Q1, Q2, Q3로 컬럼으로 배열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 이게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을 내가 코드를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세이지 코드로 조금 손봐서 여기서 단계를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줬어요. 이 단계를 보시면 여기 그람슈미츠 올소고날라이제이션 프로세스예요. 행렬에 이제 MN 로우하고 컬럼을 정의해주고 그 랭크를 먼저 구해서 그것이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M이 M보다 작은 걸 확인하고 풀 컬럼 랭크인지 컬럼 벡터들이 올소 직교인지 1차 독립인지 그러니까 랭크를 그냥 구해주면 명령어만 좀 바로 나와요. 그래서 풀 컬럼 랭크이고 확인하면 그럼 무조건 QR 분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QR 분해를 해서 만약에 아니면은 멈추라. 아니면은 그거를 불필요한 컬럼을 추려서 1차 종속인 컬럼을 없애버리고 나머지만 갖고 하라고 이제 그 명령을 시키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을 적용해서 컬럼 벡터들, 1차 독립인 벡터들이니까 그거에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을 적용한 다음에 노름으로 나누어줘서 노말라이즈드 벡터를 구해라. 그래서 그거를 쭉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줘서 Q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머지 정보들을 갖고 R을 행렬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행렬 A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Q를 구하고 R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Q하고 R을 한번 곱해봐라. 원래 행렬이 되는지 하고 명령어를 짜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심지 정규직교합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젝션, 그 프로젝션 하나를 그냥 반복만 시켜준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죠. Q가 이렇게 나오죠. 행렬 A가 있었을 때 R도 나왔죠. 그 R하고 Q를 곱해주니까 뭐가 돼요? 이게 원래 행렬 A하고 똑같지 않아요? 100, 110, 111. 그렇죠? 100, 110, 111. 그러니까 QR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알고리즘으로 다른 행렬을 주더라도 QR을 구했을 때 그 QR이 맞는 QR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저 알고리즘이 it's working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최소제곱 폐를 한번 구해보죠. 최소제곱 폐.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복잡해요. 이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QR 분해를 이용해서 Q하고 R을 구한 다음에 Q하고 R을 구한 다음에 Q하고 R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right solve를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아까 R 그 자 이게 뭐냐면 이걸 풀란 소리예요. 이 문제를 풀란 소리였어요. 여기서 이걸 풀란 소리. 이 solve 이걸 하라는 소리였어요. QR 분해를 하면 R하고 Q가 이미 있으니까 RX를 곱해주고 Q 트랜스포즈 B를 요거를 solve 하라는 문제를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명령 간단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연립방정식 풀라는 문제를 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0, 2, 마이너스 1. 즉 QR 분해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바로 구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러니까 보통에 보면 공대 학생들은 이제 이 답은 구하는 건 알았는데 이 왜 원리가 이런지를 이해 못한 건데 이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수학에서 배운 그 행렬 곱을 갖고 이용한 거고 행렬 분해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거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곱해줬더니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건 다 한 셈이네요. 열린 문제는 내가 여기 참고를 하나 자료 줄게요. 다른 책에서 이 그전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에서 배웠던 학생이든 안 배웠던 학생이든 인터넷으로 찾아도 되고 뭐 주위에 책을 찾아서 선형 연립방정식 하나 찾은 다음에 이 위의 방법으로 최소제곱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러면 저거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내가 채팅에서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기억이 가물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배웠어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QR 분해에 대해서 제가 따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실험하시면서 그러면서 다른 책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제 저것은 아까 QR 분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뭐 컬럼 랭크가 몇이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 그리고 정사각 행렬 뭐 그러니까 그 연립 방정식을 뭐 저기 풀거나 그럴 때는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는 일반 행렬은 행렬이 대각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앞에 고민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연립 방정식을 주건 아무 행렬을 주건 그 행렬의 SVD는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SVD가 만약에 저기 행렬이 대각화되는 행렬이면 이게 바로 행렬의 대각화하고 일치하는 게 되고 또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저기 옵티말 솔루션을 구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행렬 분해가 바로 SVD예요. 자, 그러면 SVD 하기 전에 QR 분해에 대해서 하나만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저기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이 QR 분해가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LU 분해와 QR 분해가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1940년대에 저 2차 세계대전 할 때 컴퓨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알란 튜링이 컴퓨터의 개념을 제공하고 폰 노이만이 이제 컴퓨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하버드 대학에서 마크를 만들기도 하고 뭐 IBM에서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컴퓨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근데 그게 정말로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쓸모가 있으려면 그게 진짜 돈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그게 확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돈에 그 컴퓨터를 개발하고 거기에 프로그래머들을 투입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들일 돈만큼이 안 되니까 이게 별로 투자를 머물러고 있었죠.
근데 그때 내가 여기서 공유는 중지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죠. 자, 그때가 마침 2차 세계대전 전쟁 때였어요. 그 전쟁 때,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이기냐 지냐는 거는 진짜 구군이 달린 일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폰 노이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컴퓨터를 잘 이용하면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빠른 시간에 그 독일보다 일본보다 그 일본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독일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그 사람들보다 빨리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선형계획법이에요. 그 선형계획법이 무엇이냐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결국은 연립방정식을 빨리 푸는 거예요. 풀어서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그걸 다른 이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시간이 별로 줄여져야 안 됐는데 이걸 컴퓨터를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수학자인 폰 노이만이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 사이즈가 100x100, 1000x1000인 걸 그전의 방법으로 하면 며칠이 걸리는데 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LU 분해하고 QR 분해해서 그래서 풀면 한 몇 분이면 답이 나온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그 보여주니까 실제로 그걸 전략을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적용을 해서 푸니까 풀어서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100점 100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중요하구나. 컴퓨터에 이거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 컨센서스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엄청난 돈이 컴퓨터 개발과 컴퓨터 알고리즘에 투자가 되면서 그것이 그 누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쟁이 끝나고도 1950년대까지도 50년까지도 비밀이었어요. 그때 그 이 LU 분해나 QR 분해가 그게 이걸 연구한 사람들 논문들이 다 그게 내셔널 뷰러 오브 스탠다드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다 비밀이었어. 어디에 갔냐면 정보국에 그 문을 몇 개 열고 들어가서 금고를 열어야지 그 자기가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려면 그 금고문을 열어줘야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들. 그게 60년대가 되면서 그 논문들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평화 시대가 되면서 그게 공개가 되면서 그게 교재에 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70년대 되면서부터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책에 이제 실리게 되고 그게 그 다음부터 선형대수학이란 과목이 이제 모든 사람이 배우는 그런 강좌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한 시간 만에 LU 분해나 QR 분해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40년대, 50년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 몇십 명만 알고 있었던 그런 비밀이었던 그런 거였어요. 자, 오늘 그래서 그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뭐 역행렬 구하고 뭐 그걸 이용해서 QR 저기 LU 분해, QR 분해하고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고 리스트 커브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사람만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한 분만 저기 손 들고 말씀하시죠. 손 들면 바로 마이크 켜주세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 예, 저기 정근협 씨.